저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이렇게 출력해서 제가 문으로 읽으면서 읽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도신경을 못 외웠다기보다 사역하면서 교회를 이제 내었을 군데 옮기면서 옛날에 개역성경에 있던 사도신경과 개역개정에 있던 사도신경을 두 번이나 바뀐 일이 있어요. 교회 사역할 때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혼재가 돼가지고 구 버전으로 읽었다가 신 버전으로 읽었다가 자꾸 머리에 헷갈려서 기록해놓고 함께 읽게 되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우리 새로운 현대어 버전으로 말로 번역해서 내놓은 사도신경을 또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앞으로 구보전을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찬양은 두곡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먹었는데,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는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보네포 미국의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폭정으로 국가를 이끌 때에 거기에 항거하시면서 감옥에 투옥되셔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436장 나의 제주님의 새 생명으로 온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것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아픔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잘 이겨내어서 다시 한번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다음 주 설명절 민족도 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거룩하지 않은 전통들이 바르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씨가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려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있자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믿음의 말씀을 넘기니 신앙으로 감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과 더 은혜가 영유 가운데 있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충만하게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기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면한 시대와 때에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아버지 당면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어야 할 이 세상의 삶의 필요와 또 여건들을 위하여